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2 SD4 HSE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봤을 때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네,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은 크랙이나 스톤칙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봤을 때 헤드램프 양쪽 다 보시면은 깨짐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54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네, 살짝 부품 터치 있는데요. 표시날 정도는 아니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은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ER 뒤쪽 휠도 볼게요. 휠 보시면은 네,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95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볼게요.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다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도 깔끔하고요.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봤을 때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해서 공간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매트 밑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네,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까지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 쪽 앞쪽에 보시면은 메르디안 스피커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5130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2열까지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센터 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도 사용 가능하고요. 컵홀더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키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네,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보시면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고요. 네, 서스펜션 부식 요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고요. 네, 서스펜션 부식 요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위에서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2 SD4 HSE 럭셔리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